속으로 성의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 제가 그치요? 봤잖아요. 기분은 그렇지 않나요, 사실? 그거는 조금 엄청나게 공격을 하시던데.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종. 아, 관종기가 좀 심한 편이에요. 긍정적인 의미가 됐어요. 국회로 출근 중 파페라 테너 임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로 출근 중의 김영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주인공 두 분을 모셨는데요.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연주, 신인규 두 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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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에서 이번에 4위로 입상한 신인규 부대변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김연주입니다. 저희들끼리는 부대변인 이렇게 부르는 게 힘이 들어서 김부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신부대, 김부대. 네. 약칭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죠. 부대변인이란 말이 입에 잘 안 붙죠. 성이 진짜 다 달라서 차별화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듣다 보니까 네. 이제 더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국대다 정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나오셨어요. 지금 아까 4위라고 했지만 4위도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때 정말 피말리지 않으셨어요? 예, 일단 저희가 이 토너먼트식으로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피말리는 이제 접전을 거쳐서 올라왔었고요. 매 순간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좋은 그런 축제의 장이 열린 거였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고, 예, 저희끼리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또 좋은 결정까지 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속으로는 선의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 제가 그치요? 봤잖아요. 김연주 부대변인님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시던데 서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했는데도 웃으면서 악수하시나요, 끝나고? 예, 내 논리를 공격하고 또 나랑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언쟁을 하기 때문에 뭐 기분이 좋을 순 없지만 또 끝나고 나면 이미 이제 무대는 종료됐기 때문에 굳이 그 감정을. 근데 할 때는 좀 기분은 그렇지 않나요, 사실 이렇게 어떠셨어요? 공격을 서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정당한 논리적인 공격이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개인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공격도 있긴 있잖아요. 아니요, 그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변호사가 자꾸 법적인 거 물어보니까 저는 그거는 조금 그래서 굉장히 인상에 남았어요. 제 맞은편에 16강에서 섰었거든요. 저희 둘이 뜨겁게 붙었었거든요. 대답을 안 하고 계속 다른 얘기를 하면 토론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구분을 해야죠. 지금 예를 들자면 이렇게 화기애애하실지 몰랐어. 대변인 두 사람이 어려도 너무 어려요, 저에 비해서. 완전히 자녀뻘이기 때문에 그나마 의지가 될 수 있는 연령대는 저희 의지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저는 굉장히 의지를 하는데 아마 마찬가지, 좀 귀찮을 거예요. 아마 제가 너무 의지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국회에도 못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제 저는 선생님 찾아가서 또 이러이러한 고민도 네. 상담드리고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파트너예요, 완전히. 나이도 생각하고 실력도 생각하고 뭐 따지다 보면 도전을 못 할 것 같은데 두 분은 당당히 도전을 하셨어요. 어떻게 도전하신 거예요? 어떻게 도전했냐는 질문을 사실 제일 많이 받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 중장년층이고 또 이제 주부고 엄마다 보니까 이런 엄두를 내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사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녁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식구들끼리 밥을 먹다가 보니까 토론 배틀을 하는데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남녀노소, 그러면 난 녀고 소 쪽은 안 통하니까 노 쪽인데 남녀노소에서 두 가지나 해당이 되니까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토론을 하는 거면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제가 관심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종. 아, 관종기가 좀 심한 부정적인 의미가 되나요? 아닙니다. 관종 요즘은 자기를 어필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딱 그 당대표님이 바뀌면서 이런 좋은 이벤트가 딱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사실 토론하는 걸 좀 좋아해서 이런 토론 대회들을 좀 가끔 많이 나간 경험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제가 또 정치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면 재밌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연주 부대변인님께서는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정치란 거는 솔직히 말하면 양면이잖아요. 그래서 지지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비난하는 분들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 어머니가 혹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보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반대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하시지 않았을까요, 속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식구로서 할 수 있는 제일 그런 이제 걱정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염려를 하면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지해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되고 나서는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농담으로, 아, 대변인님 퇴근하셨냐. 어, 대변인님 뭐 이렇게. 반면에 우리 신부대님은 또 가족분들의 든든한 지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때가 어느냐의 문제였지. 이제 할 거라는 거는 좀 아셨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마치 연예인 데뷔하듯이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는 뭐 누구도 예상을 못 했었고요. 네. 저도 이제 우리 김부대님과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에게 보여주시는 반응도, 아, 이제 아들이 대변인이 됐으니까 엄마로서 더 품위 있는 말을 구사해야겠다. 국회를 출근해 보니까 어떠세요? 국회라는 데를 사실 와볼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TV에서 매일 보지 않습니까? 9시 뉴스에 항상 나오는 이제 건물이고. 근데 이제 여기에 제가 출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처음에는 약간 무슨 드라마 찍는 느낌도 나고, 그리고 은근히 또 이렇게 TV에서만 봤던 분들을 여기선 또 실제로도 막 지나가면서 복도에서도 인사드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그런 신기함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이제 아무래도 국가적인 아젠다를 여기서 다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중요한 결정들, 이제 이걸 국회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일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뿌듯했다라는 그런 감정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 저도 그렇죠. 뭐 방송국이 주로 여의도에 있으니까 여의도에 뭐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국회의사당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일반인들이 그 안에 들어 뭐 견학 아닌 다음에는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어떤 상징성 있는 건물로만 알다가 이제 실제 들어가 보니까 우리 신부대 얘기처럼 정말 그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그런 뭐 로텐더 홀이니 뭐 걸어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계단 있는 데서 뭐 정치인들이 인터뷰하시는 그런 장소 거기를 매일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참 신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반 직장이랑 똑같이 역시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치열하게 일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잘 나와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딱 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 생각 아니신가요? 경로석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사실 조금 불편해요. 연예인 평이 제가 좀 걸려가지고.